네, 저희 전주 MBC는 대선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서 후보들의 정견과 그리고 전북 관련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방문 전북 방문 이후에 2주 만에 전북 도민들께 인사를 다시 하시는 건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지내시죠? 네. 뭐 열심히 시민들 만나고 좋은 정책을 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이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한번 보면은 꽤 많이 출렁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또 이런 판세 변화가 우리 후보님께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 또 시대 전환의 열망이 매우 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민심이 지금 지지율 구도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심상정이 우리 국민들께 대안으로 믿음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정의당이 열심히는 해왔는데 국민들에게 대안 세력으로서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이것을 절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서 일관되게 애써온 정당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선을 두고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또는 정책이 안 보이는 대선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선거 지형에서 우리 심 후보님께서는 어떤 핵심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선진국이 됐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되돌아보면 오로지 잘 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우리 시민들은 많은 것을 희생하고 유보해 왔습니다. 이제 세계 10위 선진국이 된 만큼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복지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정치가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대통령으로서 비전과 의지와 또 역량을 준비한 후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인 만큼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가야 되고 또 지금 난제 중에 난제인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큰 틀의 대화와 토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확신을 갖고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빠른 토론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핵심 비전으로 복지를 또 한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심 후보님께서는 앞서 전북을 두 차례나 찾으셨습니다. 그때 민심들은 어떻게 들으셨고 또 전북과 관련된 공약도 그동안 더 구체화된 게 있다면은 이 자리에 빌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북이 수도권, 비수도권, 영호남 또 호남 내에서도 삼중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말 그 가슴이 아팠고 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새 전북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라는 강점을 살리겠습니다. 새만금 논란을 종식시키고 새만금을 그린 뉴딜의 중심지 그리고 생태해양관광 중심지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익산과 군산에 이르는 근대문화유산 그리고 전주에서 남원까지 전통문화유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 4일제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상용차 생산 라인들을 친환경 상용차 생산기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MBC 뉴스회전 대담회에서는 34년 양당 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지역과 청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가 균형 발전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국가 균형 발전과 그리고 미래 세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심 후보님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러 선심성 공약 귀에 안 들어오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년 동안 양당 정치가 만들어낸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기득권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출발선을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고 그리고 교육과 일자리 그리고 주거와 관련해서 강력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후보님 마지막으로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존의 양당으로는 지역균형 발전 이루기 어렵습니다. 양당의 기득권의 이해관계는 수도권 기득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체제를 넘어설 때 지역균형 발전의 비전도 비로소 실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그동안 지역 소멸 위기로 내몬 이런 불평등 정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부터 우리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를 골고루 반영되는 다당제 체제의 전환을 만들어주십시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중우라 방송은 심상정 후보의 공약과 생각을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 대담을 오는 15일 토요일 저녁 8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텔레비전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최초의 대선 후보 특별 대담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